안녕하세요. 정보보안 기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대칭키 암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대칭키 암호. 지금 현재 암호는 대칭키 암호하고 비대칭키 암호를 사용하고 있죠. 저번 시간에 얘기한 거 보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메시지가 파일을 생각해 보시면, 메시지가 상당히 긴게 있다고 생각하죠, 메시지가. 한 1기가짜리 메시지를 이걸 이제 암호화 하는 거죠. 암호화해서 이제 보낼 거예요. 보낼 때 어떻게 보내냐면 이걸 이렇게 하는 거죠. 메시지를 그 대칭키 있잖아요. 대칭키. 암호를 사용해서, 자, 이 메시지를 일정한 블록으로 자르죠. 일정한 블록으로 잘라서, 뭐, death라든가, 대칭키 암호, seed,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as, 좀 강한 거, 아니면 aria, 이런 걸로 하는 거죠. 이건 이제 페이스탈 구조고, 이건 뭐냐 하면, 이건 이제 SPN 구조인데, 우리가 암호할 때 이런 거예요. SPN 구조가 페이스탈 구조보다 더 암호화 강도가 세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맞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 뭐 해야 돼요? 키의 길이가 크고, 그 다음에 블록 사이즈가, 뭐, 이게 블록 사이즈가 큰게 좋나, 작은 게 좋나. 이게 좀 헷갈리고, 그 다음에 라운드 수가 많아야 된다. 그러면 페이스탈 구조라도 키 값이 아주 크고 256, 512, 1024처럼 크고 그다음에 라운드 수가 10, 12, 14, 16, 18, 20 이렇게 크고 그러면 페이스탈 구조라 하더라도 SPN 구조보다 더 암호화 강도가 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SPN이 페이스탈 구조보다 암호화 강도가 세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틀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대칭키를 암호화하고, 대칭키 할때이 암호화했던 비밀키 있잖아요. 대칭키는 비밀키 하나가 있잖아요. 이 비밀키만, 얘만 뭐로 한다? 비대칭키로 암호화하는 거죠. 어떻게? 비대칭키로 암호화하는데, 이제 비대칭키 설명할 건데, 공개키로 암호화를 하는 거죠. 누구의 공개키? 이 메시지를 받는 사람의 공개키. 그러니까, 송신자, 아니, 수신자. 송은 보낼 송이고, 수는 받을 수니까, 받는 사람의 공개키로 암호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보내면, 대칭키 암호하고, 이 뒤에다가, 이 공개키로, 송신자 공개키로 암호한 키값, 비밀키를 암호한 내용을 보내면, 송신자는 받아서, 이 비밀키를 어떻게 하는 거야? 자신의 비밀키, 자신만의 비밀키, 송신자의 비밀키, 아니면 송신자의, 우린 개인키라고 부르죠. 개인키. 대칭키 할 때는, 비밀키를 말하고, 비대칭키 할 때는 어떻게? 공개키, 개인키, 뭐 이렇게 말하죠. 개인키가 비밀키로 얘기해도 돼요. 숨겨야 된다. 자기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이브리드 암호화 방식을 쓰는 거죠. 하이브리드. 이 하이브리드라는 의미가 뭐예요? 공개키, 메시지는 공개키로 암호화하고 그다음에 비밀키는 뭐로? 비덴티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이거 제가 다시 말할게요. 하이브리드. 이거 헷갈리게 얘기하면 나중에 정말 헷갈리니까 하이브리드라는 말이 어떤 거요? 메시지는 그 대칭키로 대칭키에 들어가는 키가 비밀키 하나 있죠. 비밀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비밀키는 뭐로? 비대칭키 또는 이걸 공개키라고 하죠. 공개키 이로 이제 이 비밀키를 비대칭키로 암호화하는 거죠.
누구의 송신자 받는 사람의 뭘로 받는 사람의 공개 키로 하는 거죠. 그리고 수신 그 다음에 이걸 보내서 받으면 송신자는 자기의 개인 키로만 이게 풀 수 있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구조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대칭 키는 뭐하다? 대칭 키의 비밀 키를 암호화하고 복호해 쓴다. 이제 그걸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왜 대칭 키를 쓰지 않고 비대칭 키도 같이 쓰는지 그 히스토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칭 키에는 키 배속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키 배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키를 사전에 공유해야 된다. 키 배포 센터를 이용해서 비밀 키를 공유해야 된다. 아니면 DP-Hellman 키 교환 방식을 사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최적으로 이제 탄생한 게 공개 키, 비대칭 키 암호 방식이 생겼다. 이제 이걸 이제 히스토리를 이제 설명하는 거죠. 아, 그 발음이 잘 안 되고 막 꼬이기 시작하네요, 말이. 오늘은 이제 키 배속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다음 시간에는 뭐 공개 키 암호에 대해서 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공개 키 암호에서 RSA 여기 시험 잘 나오는 문제 나오죠? RSA 그 알고리즘을 계산하는 방식, 계산식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는 문제, 그 다음에 라빈, 그 다음에 ECC, 엘가말 이런 것들 대해서 이제 하나씩 알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방금 설명했던 것들, 지금 현대 암호화는 하이브리드다. 그래서 대칭키 플러스 비대칭키를 같이 쓰고 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다? 키 배송 문제.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제가 설명을 잘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공개키 또는 비대칭키는 공개키와 개인키라는 두 개의 암호화키를 사용해서 암복화하는 방법이다. 즉 암호화키와 복화키가 다른 암호화 방식이다. 아시겠죠? 그 대칭키는 비밀키 하나밖에 없는 거고 비대칭키는 암호화키와 복화키가 다른 암호화 방식이죠. 공개키 기법은 대칭키 기법의 키 공유 문제를 해결한 방법이지만 암호화키의 길이가 길어서 암복화 성능이 대칭키 암복화 성능보다 떨어진다. 왜 그래서 이제 지금 방금 나온 거죠. 대칭키를 왜 얘는 이제 메시지처럼 긴 걸 대칭키로 암호화하고 왜 비밀키처럼 좁은 것을 비대칭키로 암복화하는지. 왜? 오시죠. 죄송합니다. 이게 내려와 버렸어. 내 영역이 내려왔어. 갑자기 내려와 버렸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 속도 때문에 그런 거죠. 속도. 비대칭키는 속도가 느려요. 속도가 느린 이유는 많이 있겠죠. 뭐 어떤 거가 있어요? 라운드 수가 많다든가 아니면 키 값이 키 길이가 아주 큰 거죠. 그러니까 뭐 대칭키는 128, 뭐 256 이 정도인데 얘는 뭐 1024, 뭐 2048, 뭐 3016 이렇게 엄청나게 큰 키를 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암호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대칭키를 통해서 메시지를 암호하고 그 비밀키만 이 대칭키로 암호한 얘를 복구할 수 있는 비밀키만 비대칭키로 하자라고 해서 비대칭키는 이걸 쓰는 거예요. 만약 비대칭키가 속도가 빠르면 얘를 가지고 메시지를 암호하겠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한다. 현대 암호에서는 이렇게 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공개키 암호화가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키 배송 문제 이거. 대칭키 암호화에서 양측이 안전하게 통신하기 위해서 비밀키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요. 매우. 응? 그리고
인증, 메시지의 당사자임을 확인하는 문제도 발생해요. 그리고 메시지의 당사자가 아님을 부인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 가지. 그래서 이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하는 게,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게, 저는 항상 좀, 시간이 좀 많은 걸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남들이 뭐, 10분, 20분 설명할 거, 저는 뭐, 30분, 50분까지 설명하는데, 뭐, 제 방법이 그렇게 옳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학원에서 하시면, 상당히 빠르게, 스피드하게 배울 수 있어요. 그건 이제 학원에서 배우시고, 저는 그 아주 좀 디테일하게 해요. 디테일하게 해서, 뭐, 많이 아시는 분들은 상당히 답답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제 방식이에요. 혹시 제가 너무 좀 늘어지게 설명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좀 양해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왜 공개키 암호화가 생겼는지, 이제 좀 설명해 볼게요. 제 설명은 반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반복하고 또 내려가면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 그냥 제 강의 한번 들으면 그래도 조금 머릿속에 좀 남는 게 있지 않나. 이걸 이제 저는 제 강의의 장점으로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구 제 생각이지만. 그래서 한번 설명할게요. 공개키 암호화가 필요한 이유. 자, 첫 번째. 자, 처음에 옛날 사람들은 이것만 사용했다는 거죠. 뭐? 대칭키만 썼던 거예요. 대칭키만. 대칭키는 비밀키 하나만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첫 번째, 뭐, 키 배송 문제가 생겼죠. 두 번, 인증 문제가 생겼어요. 인증 문제.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키 배송 문제, 인증 문제, 그 다음에 부인 방지 문제, 이게 생긴 거죠. 하나씩 설명을 할게요. 키 배송 문제 어떤 거냐면, 옛날 사람들은 이거죠. 우리는 뭐 생각하면 A와 B가 만약 우리는 앨리스하고 밥이라고 하잖아. 앨리스하고 암호에서는 앨리스하고 밥이라고 칭하거든요. 밥이 둘이 통신을 해요. 그래서 앨리스가 자기가 이제 암호를 해서 이제 밥한테 보낼 거예요. 밥한테 이렇게 보낼 거예요. 그럼 밥이 암호한 내용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앨리스의 비밀키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 비밀키를 어떻게 이제 줄 거냐 이거죠. 줄 거냐. 그러면 첫 번째, 만나서 줄 거냐? 만나서? 커피숍에 만나서 줄 거냐? 두 번째는 뭐 택배를 이용할 거냐? 택배? 세 번째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일을 사용할 거냐? 이거죠. 근데 이제 키를 주려고 하는데 만나서 주는 게 아주 좋잖아요. 만나서 주는 게 제일 안전하잖아요. 맞잖아요. 밥인지 내가 알고 있으니까 밥한테 주면 이게 가장 베스트예요. 베스트한데 만약 앨리스는 서울에 사는데 밥이 부산에 살아요. 골치 아프잖아요. 그럼 이제 둘이 만나서 못 준다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럼 택배를 보내요. 택배를 보내면 이것도 안전하잖아요. 우체국 택배 보내면 안전해요. 안전하는데 만나서 주는 것보다는 좀 불안전하잖아요. 아, 이 택배 아저씨가 택배 내용물을 풀어서 내 비밀키가 적힌 쪽지를 카피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불안하다는 거죠. 메일로 주면 어떻게 돼요? 메일로 주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니까 믿을 수 없잖아요. 오늘 해킹이라든가 해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비밀키를 낚아채서 그 비밀키를 통해서 앨리스하고 밥의 통신을 암호화된 걸 가져와서 키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풀어서 그 내용이 뭔지 알 수 있잖아요. 그 내용이 뭐 사랑의 내용이면 상관없어. 뭐 보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 근데 이게 돈 문제가 걸린 아주 중요한 내용을 암호해서 보내요. 그러면 메일로 줬는데 불안하죠. 누가 내 거 그 비밀키를 통신 중간에 가로채서 갈 수도 있는 거고 택배 주는 거 아주 불안한 거죠. 돈이 엮여있어요. 뭐 1억 2억 이 비밀키를 뺏기면 1억 뭐 10억 이상 당한 돈들이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정보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겠어? 그럼 주구장창 만나서 얘기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명이면 그냥 내가 부산에 가서 만나서 하는데
1대1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여러분한테 줘야 돼. 골치 아프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대칭교에서 이 키 문제, 배송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골치 아픈 거죠. 두 번째, 인증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내가 1대1으로 줘야 되는데 앨리스가 이제 생명부지인 사람들한테 줘야 돼요. 근데 메일을 통해서, 그 SNS 채팅을 통해서는 많이 얘기했는데 실제로 얼굴을 보지 못해서, 그래서 1대1으로 봤는데 A도 만나고 B도 만나고 C도 만나서 D를 만났어. 만나서 줬어. 알고 왔는데 이 A가 A가 아닌 거야. 알고 왔는데 B가 B가 아닌 거예요. 어이구, 내 정보가 틀린 거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앨리스가 A라는 걸 어떻게 확인해야 될 거야? 주민등록번호를 봐야 돼요.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되고, 주민등록증을 봐야 되는 거죠. 아니면 여권을 보든지. 맞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만날 때, 여보세요, 내가 지금 갈 테니까, 내가 지금 가서 당신을 볼 테니까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오세요, 라고 해야 되잖아요. 맞죠? 일일이 그렇게 해서 이제 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만약 메일을 통해서 준다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 이제 비밀키를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인증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이 사람한테 주는데 A, B, C, D가 맞는지 인증 문제가 생기는 거고, 부인 방지 문제는 뭐예요? A, B, C, D 입장에서 앨리스라는 애가 나한테 뭘 줬어. 난 줬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봤으니 얘가 앨리스가 아닌 거예요. 앨리스가. 그래서 얘들이 그런 거예요. 네가 줬지 않느냐? 내가 준지 어떻게 증명을 해봐라. 그래서 얘가 내가 준 걸 부인하는 거죠. 부인. 내가 언제 줬는데 너희들한테. A, B, C들은 분명히 받았는데 네가 나한테 줬지 않느냐 막 오기는데, 앨리스는, 얘는 내가 줬다는 걸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줬느냐? 확인해봐라.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 문제 때문에 대칭키가 생긴 거예요. 비대칭키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비대칭키가. 그래서 문제에 대칭키, 비대칭키가 왜 생겼느냐 물어보는 문제가 생기면, 왜다? 키 배송 문제, 인증 문제, 부인 방지 문제, 이 세 개 때문에 생겼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대칭키는 그럼 키 배송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다? 이제 하나씩 해보죠. 아니, 제가 말을 좀 잘못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도 비대칭키를 얘기해야 되는데 대칭키라고 또 얘기를 잘못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 제가 강의 중에 좀 헛소리를 했구나 이렇게 하시고 정정을 하셔야 됩니다. 비대칭키는 부인 방지, 아 뭐야, 키 배송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다? 이걸 제가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 비대칭키는 키가 두 개 있다는 거 아시죠? 뭐다? 공개키. 누구나 알고 있어도 상관없는 키. 자, 그 다음에 개인키. 또는 비밀키. 대칭키의 비밀키와 똑같은 거. 이건 자기만 알고 있어야 돼. 자기만. 상대방도 몰라야 돼. 비밀키, 대칭키는, 비밀키는 나하고 상대방이 알아야 되지만, 비대칭키는, 개인키는 나만 알고 있어야 돼요. 나만. 이 키는 누구한테 주면 안 돼. 나만 알고 있어야 돼. 이것 때문에 키 배송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죠? 자, 앨리스하고 밥이 있다. 그러면 앨리스는 밥한테 자기의 공개키를 주죠. 공개키는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있어도 돼요.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앨리스는 자기의 개인키로, 아, 이렇게 설명하면 힘들 거예요. 이거 설명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죄송해요. 이런 거죠. 자, 서로가 자기의 공개키를 주고받아요. 공개키를 주고받아요. 앨리스는 밥한테 자기의 공개키를, 밥은 앨리스한테 자기의 공개키를. 그러면 앨리스가 밥한테 편지를 보낸다. 메일을 보낸다. 메일. 이제 메일을 보낼 거예요. 메일을. 뭐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메일을 볼게요. 그럼 어떻게 한다? 밥에 공개키로 메시지를 암호화 했잖아요. 이건 뭐? 대칭키로 암호화한 거죠. 대칭키로. 메시지를 암호화 했어요. 그때 비밀키가 있죠. 대칭키는 비밀키가.
이 비밀키를 밥의 공개키로 암호화하는 거죠. 암호. 그렇게 해서 메시지하고 그 비밀키를 밥의 공개키로 암호화한 그 값을 메시지 플러스 그 값을 밥한테 보내는 거죠. 밥은 받아서 메시지하고 밥의 공개키로 암호화된 내용을 분리시키고, 그리고 이건 이제 밥의 공개키로 돼 있는 거잖아요. 밥의 공개키로 돼 있는 것은 밥의 개인키로 복화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키는 누구만 들고 있다? 밥의 개인키는 누구만 들고 있다? 개인키는 밥만 들고 있어요. 밥의 개인키는 밥만 들고 있고, 앨리스의 개인키는 앨리스만 들고 있어요. 근데 밥의 공개키는 누구한테 줘도 돼요. 그래서 앨리스가 밥의 공개키로 비밀키를 암호화해서 주면 밥의 공개키로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밥의 개인키로 복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비밀키가 나올 거고, 그 비밀키로 암호화된 메시지를 풀면 그 내용을 알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비대칭키의 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룰. 비대칭키의 룰. 자, 두 개가 있죠? 어떤 게 있어요? 공개키. 그 다음에, 개인키. 있죠? 자, 할게요. 처음에 앨리스의 공개키로 암호화한 것은 누구만 풀수 있다? 앨리스의 개인키로 풀수 있다. OXO. 자, 그러면 앨리스의 개인키로 암호화된 거는 뭘로 풀수 있다? 앨리스의 공개키로 풀수 있다. OXO. 자, 그러면 앨리스의 공개키로 암호화된 걸 밥의 공개키로, 아니, 밥의 개인키로, 아, 이것부터 하지 말고. 이것부터 하면 헷갈리니까. 이것부터 하지 말고. 설명 진짜 못한다. 응? 아싸, 분발하고. 자, 그러면 앨리스의 공개키로 암호화한 것을 앨리스의 공개키로 복구할 수 있다. OX, X. 아시겠죠? 공개키로 암호한 것은 개인키로만 복구가 돼요. 그리고 개인키로 암호한 것은 공개키로만 복구가 돼요. 알았죠? 공개키로 암호하고 공개키로 복구하는 것은 안 돼. 개인키로 암호하고 개인키로 복구하는 거안 돼. 그리고 앨리스가 했다면 앨리스 것만 풀수 있어요. 앨리스가 공개키로 암호화했다면 앨리스의 개인키로 복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앨리스의 개인키로 암호화했다면 앨리스의 공개키로만 복구할 수 있어요. 룰이에요. 앨리스의 공개키로 암호화했는데 밥의 개인키로 복구가 안 돼요. 그리고 앨리스의 개인키로 암호한 걸 밥의 공개키로 복구가 안 돼요. 이게 룰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되는 게 뭐다? 이것만 되는 거야. 앨리스의 공개키로 암호한 것은 누가 풀수 있다? 앨리스의 개인키로 복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앨리스의 개인키로 암호한 것은 앨리스의 공개키로만 풀수 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공개키는 누가 들고 있다? 앨리스만 들고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공개키는 누가 들고 있다? 에브리바디. 누구나 다 들고 있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앨리스의 공개키로 해서 누군가가 앨리스의 공개키는 누구나 들고 있어요. 밥이. 자, 앨리스의 공개키로 암호화해서 보내면 앨리스만 보낼 수 있어요. 이건 어디에 쓰인다? 메일에 쓰인다. 메일. 왜? 이거 보낸 내용은 앨리스만 봐야 되기 때문에 앨리스의 개인키로만 풀수 있잖아요. 그걸 볼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개인키를 들고 있는 사람. 공개키로, 앨리스의 공개키로 암호를 하면 이걸 볼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이 세상에 누구다?
앨리스밖에 없어요. 앨리스가 개인키를 들고 있기 때문에. 맞죠?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떤 거예요? 메일, 편지 같은 거 보낼 때. 그러면 앨리스가, 이거 이제 앨리스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보내는 거고, 앨리스의 개인키로 암호를 했다는 것은, 앨리스 자신이 암호를 했다는 것은, 이건 뭐예요? 누구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키로 한 건. 이건 뭐? 이게 전자서명이에요. 이건 내가 보냈다는 것을 모든 사람한테 밝히는 거야. 앨리스가 자기의 개인키로 뭔가를 암호화시켜서 보냈다는 것은, 이걸 풀 수 있는 것은 앨리스의 공개키. 공개키는 누구나 들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가 이건 앨리스만 보낼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암호화된 걸 풀 수 있는 것은 앨리스의 공개키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떤 거예요? 전자서명. 이건 내가 사인한 게 맞다. 만천하에 알리는 거예요. 그때 쓰는 게 전자서명 개인키예요. 용도 아시겠죠? 자, 이제 넘어갈게요. 이제 자, 키 배송 문제를 해결한 거죠. 그래서 키 배송 문제. 자, 키 배송 했잖아요. 앨리스 밥. 앨리스가 밥한테 편지를 보내요. 그러면 밥만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비밀키를, 대칭키 비밀키를 누구의 밥의 공개키로 암호하는 거죠. 밥의 공개키로 암호했으니까 이걸 풀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밥. 그리고 공개키로 했으니까 누가? 개인키로만 풀 수 있잖아요. 자, 키 배송 문제 해결됐잖아요. 맞죠? 내가 편지를 써서 보내면 밥만 볼 수 있어, 밥만. 내가 밥한테 보냈으니까. 자, 키 배송 문제 해결한 거죠, 이제. 내가 직접 갈 필요도 없고, 내가 이제 택배시켜서 보낼 필요도 없고, 그 다음 내가 메일 보낼 때 쫄을 필요도 없잖아요. 왜냐면 나는 밥의 공개키를 가지고 있잖아요. 개나 소나 다 가지고 있어도 돼요. 근데 그걸 통해서 암호를 하면 그걸 풀 수 있는 것은 누가? 밥만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키 배송 문제 해결한 거죠, 첫 번째. 자, 두 번째, 인증 문제. 자, 이거죠. 대칭키일 때 인증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칭키일 때 내가 이제 직접 가서 1대1으로 이제 어떤 중요한 정보를 보낼 거예요. 그러면 A, B, C, D한테 보낼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줬어. 확인 안 하고 줄 수밖에 없어요. 확인 안 하고. 그리고 얘가 만약 내가 확인해야 된다 해서 만약 여권 또는 뭐 여권이나 아니면 뭐 다른 걸, 여권이나 주민등록증을 가져와라 그럼 주겠다 했는데, 이거 위조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위조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내가 주는 게 A, B, C, D한테 줘야 되는데 이게 A, B, C, D가 맞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대칭키일 때는, 대칭키일 때는. 자, 그럼 비대칭키일 때 어떻게 이걸 확인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인증 문제 해결하는 건 이거예요. 인증 문제를 해결하는 건 이거요. 우리가 아까 암호할 때 A가 있고 이제 밥, B, C, D일 때 A, B, C, D의 공개키를 내가 다 받을 수 있잖아요. 받을 수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내가 비밀키를 A의 공개키, B의 공개키, C의 공개키, D의 공개키로 암호화를 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럼 A의 공개키로 암호화된 어떤 내용은 누구만 풀 수 있다? A의 공개키 대신에 개인키로. 개인키는 A만 들고 있으니까. 맞죠? 이러면 인증 문제가 해결됐어요. 인증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인 인증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에요. 얘도 같은 문제는 있긴 있어요.
지금 이게 대칭키에 비교해서 비대칭키가 인증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데, 근데 얘도 근본적인 인증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어떤 애가 A인데, 어떤 애, 악의적인 사용자 A-가 내가 A라고 하고 A-에 공개키를 줘버리는 거죠. A-에 공개키를 줘버리는 거죠. 그러면 나는 A-가 A인지 알고 A-에 공개키로 암호화해서 주는 거죠. 그러면 A-에 공개키로 암호화했으니까 A는 절대로 못 봐요. A-가 볼수 있죠. 이런 문제는 있어요. 이런 문제는 있어서,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대칭키에 비해서 비대칭키는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었다. 다음 중 고르쇼. 첫 번째, 키 배속 문제. 두 번째, 인증 문제. 세 번째, 부인 방지 문제. 맞아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또 질문을 낼수 있어요. 비대칭키의 인증 문제는 악의적인 사용자에 의해서 중간자 공격, 중간자, 맨인더 불, 그 중간자 공격 있잖아요. 중간자 공격에 의해서 깨질 수 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의 인증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안전한 단계의 인증은 뭐냐면 이거요. 공인인증서를 쓰는 거예요. 인증서 방식을. 이게 가장 확실한 인증 방법, 인증. 인증 방법이 뭐예요? 내가 줄려오는 사람이 맞느냐? 그 사람이 확실하냐? 이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물어볼 때는, 그렇게 물어볼 때는 그 비대칭키는 확실한 방법의 인증을 제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간자 공격에 의해서 그게 바뀔 수 있어요. 중간자 공격에 의한 방법이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자, 밥하고 앨리스. 자, 비대칭키 중간자 공격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중간자 공격. 이게 영어로 맨인더 미들 어택. 어택이란 아주 중요한 게 있죠. 줄여서 MIMA인가? 이거 맞을 거예요. MIMA 공격. 중간자 공격. 제가 그 C를 참잘 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제부터. 중간자 공격이 뭐냐면 앨리스가 있어요. A라고 쓸게요. 앨리스. 앨리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밥이 있죠. 자, 그래서 앨리스가 밥한테 편지를 보내기 위해서 밥한테 너의 공기키를 나한테 줘라고 했어요. 근데 얘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통신하는 거죠. 이 중간에 악의적인 사용자가 있어요. 악의적인 사용자. M이라는 애가 있다고 치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A가 B한테 요청을 했어요. 그럼 도청을 하죠. 이렇게 도청을 해요. 도청을 했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얘가 도청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B한테 너의 공개키를 달라고. 그러면 B의 공개키를 줄거 아니에요. B의 공개키. 그다음에 A한테는 M의 공개키를 주면서 내가 B야 라고 하면서 M이 자기의 공개키를 주는 거죠. 이렇게 줘버리는 거죠. 그러면 A는 M의 공개키가 B의 공개키인지 알고 M의 공개키로 뭐예요? 비밀키를 암호화하는 거죠. 비밀키. 그래서 인터넷에 쫙 뿌리는 거죠. 그럼 인터넷에서 M이 받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공개키, M의 공개키니까 비밀키로 이 비밀키를 풀수 있고, 그래서 그 앨리스가 보낸 메시지 내용을 볼수 있잖아요. 뭐 I love you 이렇게 보냈다고 하죠. 이 보냈는데 M이 또 어떻게 보내는 거야? M이 B의 공개키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B의 공개키로 이제 메시지를 암호화할 건데 어떻게 보낸다? I hate you 라고 메시지를 바꾼 다음에 이 메시지를 B의 공개키로
암호화를 해서 B한테 보내는 거죠. B는 A가 나한테 편지 보내는 줄 알고, 그리고 B도 A에 공개키가 필요한데, M이 자기의 공개키를 얘한테 주는 거죠. M이 공개키를. 그러면서 어떻게 주는 거죠? 나는 A야. 자기 공개키를 주면서 나는 A야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면 이제 얘는 A가 보는지 알고, 이 M의 공개키가 A의 공개키인지 알고, 이걸 딱 풀어봤는데, 내용이 I hate you야. 둘이 조교를 하는 거죠. 이게 man in the middle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공개키를 A가 B의 공개키를 받았는데, 그게 B의 공개키예요? 아니요. M의 공개키인 거예요. 그래서, B 대칭키 방식에서도, 진정한 인증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진정한 인증 문제는 뭐냐면, B의 공개키를 받았는데, 확인해 보니까 B의 공개키가 아니다. 라는 것을 즉시 인식을 해야 돼요. 맞죠? 그런 구조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공인인증서 방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공인인증서. 그래서 진정한 인증 방식은 공인인증서 방식이에요. 아, 뭐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공인인증 방식. 자, 우리가 쓰고 있는 공인인증서 방식이죠. 이게 진정한 의미야. 공인인증서는 뭐 CA 뭐 이런 구조가 있잖아요. 여기에 B의 공개키, A의 공개키, 모든 사람들이 공개키를 다 받죠. 근데 공개키를 받을 때 man in the middle 어택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B가 맞다는 것을 엄청나게 물어보고, 패스워드 물어보고, 이 사람 뭐 물어보고 해서 그 사람이 그거 확인한 다음에 공개키를 받죠. 맞죠? 엄청나게 확인한 다음에 받아요. 그래서 man in the middle 어택이 안 돼요. 불가능해요. 이 구조에서는. 그래서 모든 공개키를 받아요. 그래서 앨리스하고 밥이 통신을 하기 전에, 앨리스는 B한테 너의 공개키를 달라고 요청하지 않죠. 누구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공인인증서 CA한테 부탁하는 거죠. B의 공개키를 달라고. 그럼 B는 A한테 자신들만의 암호화된 방식으로 B의 공개키를 주죠. 그리고 CA가 준 B의 공개키는 B의 공개키가 맞는 거예요. 틀릴 수가 없고, man in the black, 그러니까 중간적 공격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으면 이제 B의 공개키로 암호화해서 주면 B의 개인키는 자기만 들고 있기 때문에 메시지 풀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공개 인증 방식은 공인 인증서 방식밖에 없어요. 근데 시험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대칭키에 없는 그 기능을 비대칭키에서는 그 해결했다. 그러면 첫 번째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 뭐, 키 배송 문제 해결했고, 두 번째, 인증 문제 해결했고, 그다음 세 번째, 그 다음에, 부인 방지 문제를 해결했다. 그렇지만, 인증하고 부인 방지는, 진정한 부인 방지와 인증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단지, man in the black attack 같은 중간자 공격을 당할 수 있다. 라는 거고, 진정한 의미의 이런 인증과, 부인 방지를 해결한 것은 어디다? 그건 이제 공인인증서 방식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예. 자, 마지막으로 부인 방지. 부인 방지는 이걸 이용한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앨리스가 있고 밥이 있어요. 밥이 그 회사 사람들한테 이제 그거 하는 거죠. 결제에 대한 승인을 내리는 거죠. 결제에 대한 승인. 그래서 어떤 문서에 결제에 대한 승인을 내가 승인을 내린 게 맞다라고 해서 여기다가 전자서명을 하죠. 전자서명. 자, 전자서명이 뭐예요? 어떤 내용에 이 내용을 뭘로 한다? 앨리스의 개인키로 암호화를 하는 거죠. 앨리스의 어떤 내용을 모두 다 알고 있는 어떤 내용을 앨리스의 개인키로 서명을 한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앨리스의 공개키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공개키를. 그래서 B도 이 내용을 풀었는데 A가 맞아. 이것도 A가 맞아. 그러면, 아, A가 결제를 낸게 맞구나. 그럼 이걸 컨펌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승인 받았으니까 이제 해야 되겠다. 다른 일을 해야 되겠다. 결제가 났으니까 그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 쓰는 게 뭐예요? A의 개인기로 하는 거죠. 그러면 A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 내가 서명한 게 아니다. 라고 발뺌을 내는 거예요. 발뺌을 할수 없는 게 A의 개인기로 서명되는 것은 A의 공개키로 압축을, 아, 뭐냐, 복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복화가 돼. A의 공개키로 복화를 시켰는데 이게 복화가 된가? 그러면 자기가 암호화시키지 않았다. 내가 이거 전자서명하지 않았다. 아무리 발뺌해도 이건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법적인 효력은 네가 맞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가 결제한 게 맞고 그걸 부인할 수 없어요. 절대로. 부인 방지. 그래서 이 부인 방지를 누가 해결했다? 비대칭키 방식에서 키두 개를 가지고 해결했다. 그래서 부인 방지도 해결한 거죠. 근데 이것도 면밀히 말해서 어떤 거냐면, 모든 사람한테 A의 공개키를 딱 주면서 이건 A의 공개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건 M의 공개키야. 이런 그 중간자 공격은 여기서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대칭키가 원론적으로 부인 방지를 해결했지만 인증 기능이었기 때문에 A가 맞는지 B가 맞는지는 확실히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런 문제는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걸 해결한 것은 어디다? 공개키 인증, 공개 인증서 방식에서 완벽하게 해결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인 인증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업무할 때. 자, 이제 이건 기본적으로 설명을 했고 이제부터 쭉쭉 읽으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개키 암호화가 필요한 이유. 키 배속 문제 해결했고, 이건 했고. 자, 키 배속 문제.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에서는 양측이 안전하게 통신하기 위해서는 암호할 때 사용한 비밀키를 상대방과 공유해야 돼요. 최근까지 비밀키를 배송하는 방법은 만나서 하든지 택배를 사용하든지 기존 암호화 채널을 통해 비밀키를 전송했는데 여러 가지 보안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에서는 공개키와 비밀키를 사용하여 키 배속 문제를 해결하였다. 키 사전 공유. 키 배속 문제를 안전하게 해결하기 위한 가장 편리한 방법은 안전한 방법으로 키를 사전에 공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키의 사전 공유라고 한다. 하지만 비밀키가 전송되는 동안 악의적인 사용자에게 도용되거나 복사되어 해당 비밀키를 통하여 암호문이 해독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상대방이 많아질수록 많은 수의 비밀키를 보관해야 한다는 거다. 만약 당신과 통신할 당사자가 N명일 경우 2의 N, N-1개의 비밀키를 보관해야 한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대칭키 방식에서는 키를 몇 개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내가 뭐 하는데 몇 개까지 해야 되는가. 이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잠시만요. 이게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게 옛날에 나왔던 문제를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좀 헷갈리게 나오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해 보고. 제가 이게 좀 헷갈리게 나왔던 문제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키 배송. 분명히 그게 나왔던 것 같은데. 내가 지금 헷갈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M명일 경우 2분의 N. 제가 뭔가 헷갈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예,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헷갈렸던 게 어떤 거냐면, 뭐,
뭐 성신자는 뺄 것이냐, 뭐 이런 문제가 옛날에 봤던 것 같은데 좀 헷갈려서 한번 문제에 나왔던 걸 한번 확인해 봤는데. 뭐 이런 식이죠. 뭐 문제가 나올 때, 뭐 내가 다섯 명하고 키를 뭐 대칭 키를 공유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를 포함해서 n으로 포 n명이 되는 건지, 아니면 나를 빼고 n명인 건지, 이게 시험에 나 나왔던 건데 제가 헷갈렸던 것 같아요. 예. 그게 예, 헷갈렸던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그냥 이렇게 이거 이 문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문제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예. 자, 그다음 키몇 퍼센트? KDC. 중요한 데이터 또는 개인 데이터를 공유하는 네트워크에 모든 사용자에게 비밀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키몇 퍼센트가 어떤 거냐면 이거요. 이 짬뽕 된 거죠. KDC는 데이터가 공유되고 전송되는 보안 연결을 설정하기 위해서 고유한 세션키를 생성해서 네트워크에서 둘 이상의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다. 이키몇 퍼센트가 있는데, 자, 이게 하는 거예요. 밥과 통신하기를 원한다면 키몇 퍼센트의 의사를 전달해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면 세션키를 생성하는 거예요. 세션키를. 둘 간에 암호에 필요한 비밀키를 생성하는 거예요. 누가? 키 100%가 세션키 비밀키를 생성해요. 그래서 앨리스 밥 KA KB를 DB에서 추출해요. 이건 뭐예요? A의 비밀키, B의 비밀키죠. 세션키. 아시겠죠? 그런데 한번 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인크립션 시키는 거죠. 뭐로? KA를 인크립션 시키는 거죠. 이거 인크립션 뭘로? 세션키로 인크립션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앨리스한테 주는 거죠. 앨리스한테 키를. 그리고 밥한테는 KB를 인크립션 시키는 거죠. 뭐로? 세션키로 해서 밥한테 줘요. 그렇게 해서 KA, KB를 주는 거죠. 이렇게 비밀키를. 그럼 세션키를 이제 복구하면 내면 되는 거죠. 잠시만요. 이거네요. 예. 네. 하여튼 다 해볼게요. 그리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두 개를 해요. K를 다 전달하죠. K를. 그리고 세션키 복구하는 거죠. 세션키를 복구하는데 어떻게? K가 KA로 인크립션 됐잖아요. 그러면 KA로 디크립션 시키면 K가 나오죠. 그래서 중요한 건 세션키요. 제가 설명 잘못했는데 다시 설명할 거예요. 하고 그래서 그걸로 키로 세션해서 암호화해서 전송하는 거죠. 밥도 K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디크립션 하는 거고. 자, 이제 다시 설명할게요. 키 100%의 의미를. 키100% KDC라고 하죠. 자, 이건 대칭키 할때 쓰는 거. 대칭키 할때 필요한 키 분배센터, 키 100%라고 하죠. 키 100%. 중요한 건 앨리스하고 밥이 통신을 하는데, 앨리스하고 밥의 비밀키를 KDC 회사라고 보여요. 회사 메인 서버에 키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가지고 있는 거죠. 키를 A의 비밀키, B의 비밀키를 가지고 있는 거죠. 비밀키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앨리스하고 밥도 뭘 가지고 있다? KA
KB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기 편하냐면, 이건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 회사에서 쓰는 방식이에요. 회사에서. 맞죠? 회사에서 쓰기 때문에, 회사에서 악의적인 사용자가 이런 이런 행동을 하지 않잖아요. 예. 그걸 믿을 수 있잖아요. 악의적인 사용자가 뭐, 키를 뭐, 바꿔치기 하고 뭐, 그렇지 않으니까, 안전하게 다 전달해요. 회사 안에서는. 키를. 그래서 이 키들이, 뭐, 중간자 공격에 의해서, 오염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건 회사 안에서의 일이니까, 회사에서는 그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키 백본 세트에도, 앨리스의 키가 있고, 밥의 비밀키가 있어요. 그리고 앨리스도 자신의 키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B의 키도 가지고, B도 자신의 키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칭 키, 앨리스가 밥한테 뭔가를 신청을 할 때 어떻게 한다? 먼저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KDC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세션키를 만드는 거예요. 세션키. 한번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세션키는 한번 사용하는 거예요. 한번 전송할 때 사용하는 키예요. 비밀키예요. 그 비밀키를 만들어요. 비밀키를. 지금 대칭키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중요해. 이제 이걸 통해 이 세션키를 통해서 암호에서 메시지를 보내는 거.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둘한테 안전하게 보내줘야 되니까 그 앨리스도 자기 비밀키를 가지고 있고 여기도 앨리스의 비밀키를 있으니까 이 세션키를 앨리스의 비밀키로 인크립션하는 거죠. 뭐를? 세션키를. 그렇게 해서 암호한 세션키를 전송하고 똑같이 밥의 비밀키를 통해서 세션키를 밥한테 줘요. 이렇게. 그러면 자신의 비밀키, 밥도 자신의 비밀키가 있으니까 이걸 풀면 뭐가 생긴다? 복화시키면 세션키가 나와요. 세션키. 얘도 세션키가 나오고.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메시지를 이 세션키를 통해서 암호화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내버려요. 이미 세션키, 복구할 세션키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얘는 넘어온 그 메시지를 복구할 세션키를 통해서 복구해요. 그럼 끝! 이 방식을 쓰는 거예요. 이 방식은 회사에서 쓰기에 참 좋잖아요. 안전하고. 예.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건 회사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회사 밖에서 쓰면 뭐 중간적 공격이라는가 이런 많은 공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키 방식이 생기는 거잖아요. 공격키 방식이 인증 문제 때문에 KDC하고 똑같은 키 100%와 같은 얘는 이제 회사 같은 믿을 수 있는 데서만 쓸 수 있는 방식이고 공인 인증서는 법령적으로 온 세상에서 다 쓸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KDC 개념이 공인 인증서에 들어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KDC라고 부를 때는 뭐다? 대칭키. 암호할 때 나오는 문제고 공인인증서는 뭐할 때? 비대칭키. 공개키. 할 때 나오는 개념이죠. 예. 읽어볼게요. 앨리스는 밥과의 통신을 위해서 키 100%의 의사를 전달한다. 밥과 통신하고 싶다. 키 100%는 의사단수 생성기를 사용하여 세션키, 일회용키예요. 일회용. 한 번 보낼 때, 이 전송할 때 한 번 쓰는 거. 그 다음 보낼 때는 또 다시 세션키가 또 바뀌어요. 그래야지 안전하잖아요. 네. 생성한다. 키 100%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앨리스와 밥의 비밀키를 가져온다. 이 비밀키는 앨리스도 가지고 있고 밥도 자신의 비밀키를 가지고 있죠. 키 100%는 앨리스의 비밀키로 암호한 세션키를 앨리스에게 보낸다. 키 100%는 밥의 비밀키로 암호한 세션키를 밥에게 보낸다. 앨리스는 키 100%에서 받은 암호화된 세션키를 자신의 비밀키를 사용하여 복구한다. 앨리스는 세션키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암호한다. 밥도 키 100%에서 받은 암호화된 세션키를 자신의 비밀키를 사용하여 복구한다. 밥은 세션키를 사용하여 앨리스가 보낸 메시지를 복구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키 100%, DPL만. 아, 이건
디펠만은 다음에 해야 될것 같아. 이건 좀 그럴 것 같아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DPL만 붙어 있잖아요. 그건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DPL만 같은 것들은 이건 또 계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산도 풀고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